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 자,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1번.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38페이지 1번.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8페이지에 1번. 1번 자체에서 벌써 이거잖아요. 중3번인데 중개사법 위반인데 액수가 200만원이면 안 되죠, 이거. 이거 결격자 아닙니다, 이 사람. 바로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1번이 정답이다 하면 정답 딱 칠하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읽지 말고 넘어가셔야 된다.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 안 읽었다는 표시만 이렇게 묶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시간 나면 읽어볼게. 그런데 답은 확실히 1번이야. 이렇게. 자,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거죠? 종료, 면제, 3년. 요거죠? 3번.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 요거죠? 3년 동안 결격자 요거죠? 요거. 다 쉬운 겁니다. 4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유 발생 당시라고 나왔으니까 맞겠죠?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개혁공인회사인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했다. 그럼 결격자겠죠? 5번. 자격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다. 이거죠? 자격 정지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죠, 지금? 정지 기간 동안. 정답 1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요.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몽땅 고르시오. 자, 개혁반. 피특정 후견이 저를 떠올리셔야 돼. 재난지원금 신청도 못하는 저를 떠올리시고, 저보고 결격자라고 하면 화낼 거예요. 결격자 아닙니다, 여기. 자, 니은번. 선거유예를 볼 것도 없어요. 선거유예 나왔어요. 결격자가 무조건 아니에요. 읽으면 오히려 헷갈려. 자, 디귿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결격자가 되죠. 얼마 동안? 유예 기간 동안. 그럼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결격자. 리얼번은요, 자격증을 대주는 바람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랬죠? 맞죠? 3년이 안 지났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자격 취소된 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디귿번하고 리얼번이 결격자죠? 자, 7번 가십니다. 7번. 쭉 넘어가셔서 교재는 42페이지에 있는 7번입니다. 7번 보시면, 해당하는 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결격자 아닌 사람을 고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결격사유를 물어봤을 때는 끝에다가 결격자가 되면 결격자 동그라미 아니면 결격자 X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문제가 뭐를 물어봤든 간에. 그러면 답이 요거 보면 답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1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서 자격 취소 사유가 되죠. 취소당한 사람이 지금 2년이 아직 안 지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격자죠? 그러면 1번 끝에다가 결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2번.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집행 종료 나왔죠?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인데 3년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안 지났다고 나왔으니까 2번도 뭐예요? 결격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결 동그라미. 3번은 등록하지 않은 인정을 써먹었어요. 그래서 자격 정지를 당했는데 소공이겠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다고 나왔으니 결격자 맞죠? 그럼 3번도 결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4번은 갑이 대표자로 있던 법인이 해산된 겁니다. 해산되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등록이 잘린 거죠. 아까 봤던 사망, 해산 이겁니다. 사망, 해산 중에 여기 해산입니다. 해산. 그럼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그때는 3년은 따로 붙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자였던 사람은 바로 그냥 자기 사무실 오픈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4번은 어떻게 돼요? 결격자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5번은 확인설명서를 갑이 주지 않아서 영업정지를 받고 영업정지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가 될 양반이잖아요. 폐업을 했다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5번도 뭐예요? 결격자. 그럼 4번만 결 X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등록할 수 있겠죠, 4번이? 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1번 가십니다. 개설 등록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집행유예 3년의 유예가 결정된 경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결격자입니까? 집행유예 3년이니까. 몇 년 동안 결격자죠? 3년 동안. 자,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개업공인회사는 등록을 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유예기간 끝나면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나죠?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자 거니까.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종료란 말 왔습니다. 3년간 결격자가 될 거죠, 지금? 근데 2년이 경과했습니다. 3년 아직 안 지났죠? 그럼 이 사람은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집행 종료되면 몇 년 동안 결격자 할 건데, 이거. 집행 종료되면 몇 년 동안 결격자 할 건데요? 3년. 요거죠, 요거.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중 등록은 절등지 사유가 됩니다요. 그 다음에요. 4번.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관청은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먼저 아실 게 사망인에 해산되었다 그러면 절등지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요건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사유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5번. 등록 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 통보해요? 중개사 협회에 통보한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이번에 12번 가보십니다.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은 이중 등록은 두 번 등록하는 거고 이중 소속은 두 군데 사무실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의미가 약간 틀리죠. 자, 기업분 보면 A군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이 동시에 A군에 또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 뭐죠? A군에 두 번 등록했죠? 이중 등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B군에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B군에다가 다시 C군에다가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군의 등록 다시 C군의 등록 두 번 등록한 거죠? 이것도 어디에 해당돼요? 이중 등록, 그렇죠? 그러니까 광명시에 두 번 등록해도 이중 등록이지만 광명시에 등록 한 번 하고 구로구에 등록 한 번 하고 그것도 이중 등록이다, 이 뜻이야. 자, 세 번째요. 개업공인회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보조원인데 개업공인회사인 법인 을의 사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보조원이에요. 근데 법인의 사원요, 될 수 없어. 동시에 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보조원이면서 사원은 될 수 없다. 어디에 걸려요? 이중소속 금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마지막 1번. 이중소속 금지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중소속 금지에 걸리게 되면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다. 그거 알아두시고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자, 15번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15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십니다. 15번요. 여기가 지금 2015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물어본 겁니다. 1번에 보면 선고유예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푸실 때는 1번에다가 결격자 X 이렇게 쓰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안 써놓으면 다음에 답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받고 2015년 4월 15일날 복권됐다. 복권되면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몇 년 뭐 이런 거 안 묻죠? 결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15년 4월을 15일날 벗어났어요, 벌써. 그다음에 3번은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500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3벌이 돼야 결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 아니죠? 이것도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번째는 거짓 등록하는 바람에 등록이 잘렸다. 등록 잘리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죠? 그럼 3년이면 2015년 11월 15일까지 결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10월 달에는 여전히 결격자가 됐네요. 그럼 4번은 동그라미가 되는 결격자 동그라미 이렇게. 정답이 4번이죠. 5번은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결격자죠. 자격정지 얼마 받았다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근데 자격정지는 길어야 6개월이에요.
그럼 그때 4월 달에 자격증을 받으면 6개월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10월 15일이 됩니다. 10월 23일에는 이제 벗어난 거 완벽하죠? 결격자 아니죠?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보시겠습니다.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자, 똑같이 표시해 봅니다. 1번, 1번 어때요? 17번에 1번. 복권 됐대요? 안 됐대요? 그러면 결 동그라미 하셔야지. 그죠? 2번은요? 선거에 나왔네. 볼 것도 없어. 결 X. 답이 2번이요, 그냥. 3번은요?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결 동그라미. 4번은요? 중3발. 근데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러면 결 동그라미. 안 지났으니까. 끝을 잘 보셔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은요. 집행 종료, 집행 면제. 흔히 나오는 거. 몇 년간? 3년간 결격자.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지. 안 지났어. 그럼 결격자죠, 5번도? 결격자 아닌 사람 몇 번? 2번. 그죠? 18번입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고르쇼. 기억번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에요. 그 임원은 결격자죠. 미성년자니까. 그러면 누구도 결격자가 돼요? 법인도. 그러면 옆에다 결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기억번은 여기를 보셔야 요거예요, 요거. 임원이 결격자가 되면 그게 법인도 결격자가 됩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번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요. 회생 신청을 한 뒤에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공인인계사. 회생 나왔죠? 무조건 뭐예요? 결격자 아니다. 결 X. 디귿번은요. 자격 취소되고 몇 년 지났대요? 4년이나. 결 X. 5번요. 아, 리얼번요. 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 동그라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결격자인 양반은 기억번하고 리얼번이죠. 마지막 하나 보고 마지막 22번 문제 보십니다. 그거 쉬시겠습니다.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22번 문제요. 1번.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벌금 나왔죠? 그러면 중3벌. 근데 이게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이 사람은 무조건 결격자가 아닌 겁니다. 1번이. 그렇죠? 그러면 답은 1번 답하고 2번부터 5번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벌금 나왔을 때는 어느 법 위반인가를 따져보셔야 돼. 징역이나, 징역은 따질 게 없지만은 벌금은 따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중3벌, 이렇게. 2번.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었습니다. 소용없어요. 피한정 우견인, 그러면 예외 없이 결격자입니다.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로 있어요? 임원으로. 그러면 임원인 그 사람은 결격자예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법인까지도 결격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7판에서 5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끝에. 4번. 집행유예 나왔죠? 유예기간 중에 있다고 나왔죠?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결격자. 자, 마지막. 또 평범한 거 나왔네요. 집행 종료 받으면 집행 종료된 때부터 몇 년간 결격자? 3년.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으면 결격자. 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걸. 그래서 결격자 아닌 사람은 1번이죠? 예. 자, 쉬겠습니다.